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네, 오늘도 옷차림을 좀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 아침도 추웠는데요. 오늘 아침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4.7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내린 비가 얼면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종일 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7도, 또 천안 8도, 대구 11도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과 호남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편 포항과 경주, 부산과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제주 산지와 전남 해안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면서 춥겠고요. 수요일이 모레부터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